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강 197쪽에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한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프로토콜로 TCP/IP 프로토콜로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한 통신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은 초기에는 이제 군사 목적으로 만든 이 알파넷 알파넷에서 기원이 됐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인터넷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니까 월드 와이드 웹, 이렇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죠. 즉 하이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클릭하면 관련된 문서로 넘어가는 형태죠. 하이퍼 텍스트를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고, 하이퍼 텍스트 기억하시고, 전자우편 이메일 주고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FTP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죠. 텔넷 원격 접속이라고 하죠. 하나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의 터미널로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연결해 준다는 얘기죠.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BBS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검색할 때 이용되는 서비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텔넷, 원격 접속,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제어할 때 이용되는 기능입니다. 자, 인터넷 주소를 보면 IP 주소, 숫자로 된 주소고요. 여기 보니까 IPv4가 있고 IPv6 두 가지 주소 체계가 있습니다. IPv4는 총 32비트 주소체이고요. 8비트씩 4개의 점으로 이런 식으로 십진수로 표현한 주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IPv4라고 합니다. IP 주소 클래스는 A, B, C, D, E 클래스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이 중에서 이제 A, B, C 세 클래스가 주로 시험에 나오죠. A 클래스는 IP 주소 사용 범위를 분명하면 앞에 1에서 126까지는 이제 A 클래스라고 보고요.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서 쓰이고, 기본 마스크는 255.0.0.0에서 255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다음 B 클래스는 128에서 191이 되고요. 중대형 통신망 연결할 때 쓰고요. 기본 마스크는 255가 두개 들어가고, C 클래스는 192에서 233이고 수규모 회사에서 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255가 세개 들어가면 알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198.0.46.201에서 기본 마스크. 여기 보니까 198은 어디에 속하죠? C클래스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마스크는 어떻게 되죠? 255가 3개 있는 255.255.25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Pv6를 보게 되면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해서 개발된 128비트의 주소 체계고요. 16비트를 16진수로 표현하여 8자리로 콜론으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IPv6라고 한다. 몇 비트짜리라고요? 128비트짜리. 뭐로 표현했다고요? 16진수로 표현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를 다 지원하고요. IPv6는 프로토콜의 확장을 허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도메인 내용은 뭔가요?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표현한 주소는 도메인 네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S는 뭐예요? 도메인 네임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은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URL은 인터넷 표준 주소죠. 그래서 네이버다라고 하면 http 네이버.com으로 표현하죠. 이게 뭡니까? URL, 인터넷 표준 주소죠. 자, HTML에서 보도록 하죠. HTML은 이제 하이퍼텍스트 형식의 문서를 작성할 때 유리한 언어입니다. 인터넷 문서는 HTML 형태로 되어 있죠. 다음번에 HTTP 나왔죠. 인터넷상에서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할 때 유리하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HTTP라고 하고, HTTP 웹브라우저 www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할때 www 서버에 접속해서 HTML 문서를 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형 도구죠. 즉 웹상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도구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크롬 이런 것들은 다웹 브라우저에 속하겠죠. 그다음에 SMTP, POP3 나오죠. SMTP는 뭔가요? 메일 송신을 위한 프로토콜이고, POP3는 뭔가요? 메일 수신을 위한 프로토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트라넷 보시면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 내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인트라넷이라고 하고, FTTH는 파이버 투더 홈에서 고속의 광섬유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집 안까지 연결된 고속통신망을 뭐라고 하죠? FTTH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급인은 저전력, 저비용, 저속의 특징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저전력, 저비용, 저속의 특징인 2.4GHz 기반의 홈 자동화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기업을 뭐라고 한다? 지급이라고 하고요. DHCP는 TCP/IP 통신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정 정보를 자동으로 할당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DHCP라고 합니다. 네, IP소를 자동으로 할당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터넷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죠. 자, 1번.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 없는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초기부터 상업적 활용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아니죠. 초기에는 어떤 용도로? 군사용으로 활용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게 나중에 상업용으로 발전이 되는 용도가 되겠죠. 2번 정답입니다. 인터넷에 모체가 되는 네트워크는 미 국방성의 알파넷이다. 그렇죠. IP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한 것이다. 정답은 몇 번? 2번 정답이고요. 이번에 다음 중 취약한 보안 기능 중 IP 주소 부족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은 어떤 프로토콜이다? 그렇죠. PPP, NetBEY, IPX, 그 다음에 TCP/IP 중에서 TCP/IP죠.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4번 정답입니다. 3번에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거 그랬죠. 인터넷은 월드와이드 앱 제공하죠. FTP 파일 송수신 가능하죠. 이메일 주고받을 수 있죠. 플러그 앤 플레이는 자동인식 기능에서 윈도우의 특징이죠. 윈도우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하나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컴퓨터의 터미널로 만드는 소프트웨어이며 인터넷상에서는 BBS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거 그랬죠? 홈페이지, 텔넷, HTTP, DNS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처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뭐 텔넷이라고 하죠. 텔넷 2번 정답입니다. 5번에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의미가 연결이 잘못된 거 뽑았네요. 패킷, 1번의 패킷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단위, 1패킷은 1024비트 맞죠? 이번에 프로토콜, 다른 환경의 컴퓨터 사이에서 정보의 전달을 위한 통신규약, 프로토콜 통신규약 맞죠? URL, 웹에서 정보 위치를 표시하게 사용되는 주소 맞죠? 예. IP 주소, 컴퓨터 주소를 영문으로 표현했다. 우리가 영문으로 표현한 건 뭐예요? 도메인이죠. 영문으로 표현된 주소는 우리가 뭡니까? 도메인이라고 부르죠. 도메인이라고 하죠. IP 주소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숫자로 된 주소. IP 주소는 숫자로 된 주소고 영문으로 나타내는 주소는 도메인이니까 답은 몇 번? 4번으로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의 주소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어집니다. 210.103.4.1점 같이 4개 필드로 끊어서 점으로 분리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4개의 점으로 분리했다. 뭐라고 그랬어요? IP 주소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7번에 IP 주소 198점 이렇게 쭉 시작하죠. 198은 어디 속한다고요? C클래스 기본 마스크는 255가 몇 개? 3개 있는 거 찾아야죠. 255가 3개 있는 거니까 2번 정답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IP 주소 169.5.0.0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가? 라고 물어봤군요. 자, 요는 우리가 이제 191쪽을 잠깐 볼게요. 191쪽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IP 주소 169.5.0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가 물어봤죠. 여기 보니까, 128에서 191은 이제 여기 어디 클래스에 속하죠? B 클래스에 이렇게 속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28에서 191 사이니까, 169는 B 클래스고, 여기 앞에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고, 뒷부분이 호스트 아이디인데, 이 뒷부분의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00이면 네트워크 주소. 그 다음에, 모두 이제 1일 경우에는 뭐라고 했나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그랬죠. 여기 같은 경우는 다 00이니까 뭐예요? 네트워크 주소가 되겠군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문제를 199쪽에 다시 와보시면, 여기서 이제 169.5.0.0은 어느 클래스 속하는가? 어디에 속한다고요? 그렇죠? 네트워크 주소라고 찾으셔야 되겠죠. 예, 2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IPv6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1번의 IPv6는 128비트로 구성이 된다. 그렇죠.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를 지원한다. 그렇죠. 프로토콜의 확장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렇죠. 4번에 주소를 8비트씩 나누고 10진수로 쓰고 콜론으로 구분한다. 10진수가 아니라 뭐예요? 16진수로 쓰는 거죠. 4번은 됩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IP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DNS라고 하죠. 4번 정답 DNS. 그 다음에 11번 인터넷상에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 뭡니까? 그렇죠. SMTP 메일을 송신할 때 메일을 뭐 할 때? 송신할 때는 SMTP 메일을 수신할 때는 우리가 뭘 썼나요? POP3 썼죠. POP3, POP3. 이걸 뭐 할 때 쓴다고요? 메일을 수신할 때 이용되는 프로토콜. HTTP는 이제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할 때 이용되는 프로토콜이 뭔가요? HTTP죠. SNMP는 이제 SNMP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죠.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FTP는 뭐 할 때 쓰는 프로토콜인가요? 이거는 이제 파일 송수신할 때 이용되는 프로토콜이죠. 파일 송수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2번에 인터넷상에서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할 때 이용되는 프로토콜은 뭐라고요? 그렇죠. HTTP라고 합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WWW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서버에 접속하여 HTML 문서를 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형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즉 뭐예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이용되는 이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느냐 물어본 거죠. 도메인 HTTP. Browser, IPv6, 뭡니까? 브라우저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뭐 크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웹브라우저에 속하죠. 정답 몇 번? 3번 브라우저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이용되는 프로그램 찾으라는 얘기죠. 3번 정답. 그 다음에 14번에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 내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치, 버퍼, IRC, 인트라넷. 기업 내 정보와 인터넷과 연결했다. 이게 뭐예요? 인트라넷이죠. 인트라넷. 예, 4번입니다. 15번에 가입자의 집 안까지 가입자의 어디까지? 집 안까지 광 케이블을 연결함으로써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위한 가입자망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 뭐예요? 예, 파이버 투 더 홈에서 광섬유가 집 안까지 연결된 거니까 FTTH라고 보시게 되고 FTTO는 이제 오피스니까 사무실까지 연결된 거죠. 광통신이 예, 집 안까지 물어봤으니까 2번 정답 FTTH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6번 보니까 저전력, 저비용, 저속이 특징인 2.4GHz의 기반의 홈 자동화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규격 뭐라고 합니까? 지급이라고 했죠. 지급이 3번 정답. 17번 문제 보시면 BOOTP 프로토콜 기능과 유사하며 동적으로 IP소를 할당하는 기능을 정의하는 프로토콜 물어봤죠? 이거 뭡니까? 동적이다. 그럼 뭐라고 해요? 다이나믹이니까 DHCP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뉴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이죠.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는 영화, 그림, 음악, 언어, 문자 등의 전통적인 전달 매체에다가 컴퓨터와 통신기술, 스마트 모바일 기기, 인터넷 등이 갖는 높은 상호작용성이 더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매체를 우리가 뉴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뉴미디어 종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군요. 이 중에 비디오 텍스트가 자주 나오죠. 자, 비디오 텍스트는 여기 보니까 전화, TV 수상기, 데이터 뱅크가 연결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중앙의 컴퓨터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해놓고 전화를 걸어서 그 내용을 TV 수상기를 통해서 검색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수상기나 컴퓨터 모니터를 단말기로 이용하고 전화망을 통해서 정보센터와 연결하여 화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TV는 여러분 뭐 집에 다 보시니까 케이블 TV, CATV 유선방송이라고 하죠. 예, 광섬유를 통해서 동축 케이블에 전달된 무선 주파수 신호를 통해서 텔레비전 신호를 보내는 방송이 되겠죠. 다채널 방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엔드. 는 이제 시스템 제어를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고 전송하는 케이블 TV 핵심 설비를 헤드엔드라고 하고 가입자 댁내 TV는 가입자 댁내 설비는 보통 이제 TV를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텔레텍스트 문자 사정 방송이죠. 여러분 뭐 TV 화면 보시면 밑에 자막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뭐 이 시간 이후에 방송 순서라든가 뭐 지역별 날씨 정보도 보내주죠. 다 뭡니까 이걸 텔레텍스트라고 하죠. 문자 전용 방송,
TV 화면과 화면 사이의 기선 시간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뉴 미디어 되겠죠. TV 편성표라든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현재 뉴스와 날씨 정보 등을 자막으로 표시하죠. VOD는 이제 중원형 비디오 서비스라고 하죠. 기존의 공중파 방송과는 다르게 인터넷 등의 통신 요청을 사용하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매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죠. 뭐라고 합니까? VOD, 중원형 비디오 서비스라고 하죠. 고선명 TV, HDTV라고 하죠. TV 주사선수가 1125개죠. 화면이 가로대 세로의 비율은 16대 9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양방형 TV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IPTV라고 합니다.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TV를 뭐라고 합니까? IPTV라고 하죠. 자, 텔레매틱 서비스. 통신과 정보 처리를 결합한 새로운 비전화기 단말장치에 의한 통신 서비스를 뭐라고 합니까? 텔레매틱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그림을 좀 보시면 자동차에서 우리가 이제 길 안내를 할 때 내비 설치하죠. 예, 길 안내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용되는 개념이 텔레매틱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홈 네트워크, 차량 제어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지고 차량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텔레매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이 개념이 이제 통신과 정보처를 결합한 새로운 비전화기 단말장치의 통신 서비스. 이게 뭐라고요? GPS, 인공위성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 이 GPS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한다든지 예약을 한다든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합해서 뭐라고 한다? 텔레매틱 서비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텔레미터링은 원격 검침이죠. 원격 검침. 통신망을 통해 통신회사에 사용되지 않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서 공중 시스템 및 시설 시스템을 검침하는 서비스를 뭐라고 합니까? 텔레미터링, 원격 검침이라고 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서 갑니까?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 뭐라고 합니까? 텔레미터링이라고 부르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텔레비전과 전화에 연결해야 한 정보 서비스, 텔레비전과 전화, 중앙에 컴퓨터 연결돼서 정보를 검색하는 시스템, 뭐라고 했어요? 비디오텍스라고 그랬죠, 비디오텍스. 이번에 케이블 TV의 설명입니다. 숙절하지 못한 것. 케이블 TV라고 한다. CATV, 케이블 TV죠. 기존의 TV 방송보다 채널 수가 많죠. 헤드엔드가 핵심 구성 요소 맞죠? 가입자 댁내 설비는 전화기가 아니라 TV를 쓰죠. 뭘 쓴다고요? TV를 쓰죠.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TV 화면과 화면 사이의 기선 시간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송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 텔레텍스트, 문자 다중 방송이 되겠죠. 텔레텍스트. 4번에 가입자가 시간에 관계없이 특정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마치 VCR을 조작하듯 시청 도중에 플레이, 대감기, 일시정지, 녹화 등이 가능한 뉴미디어 서비스.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중원형 미디어 서비스. VOD라고 하죠. 3번 정답이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품위 TV 주사선수는 어떻게 된다? 1125 이렇게 되겠죠. 예, 4번 정답이죠. 자, 6번 문제. 텔레매틱 서비스를 가장 잘 바르게 설명한 거 그랬죠? 예, 보면 1번에 있죠. 통신과 정보처리를 결합한 새로운 비전화기 단말장치에 의한 통신 서비스가 되겠죠. 예, 1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통신망을 통해서 통신회사에 사용하지 않는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공중 시스템 및 시설 시스템을 검침한다. 원격 검침. 뭐라고 그랬어요? 인트라넷, IMT 2000, 사이버 21, 텔레미터링. 텔레미터링이 정답이죠. 원격 검침이라고 하죠. 예, 원격 검침. 예, 원격 검침. 텔레미터링이라고 합니다. 예, 4번 정답. 8번 문제 보시면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양방형 텔레비전 서비스로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뉴 미디어. 이게 뭐죠? 그렇죠? 초고속 인터넷망을 같이 이용했다 그러면 뭐야? IPTV. DMB는 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고 블루투스는 근거리에서 자료를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고 유비쿼터스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1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멀티미디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는 다중매체죠.
컴퓨터로 인해서 기존의 문자, 숫자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여러 가지 미디어 형태를 디지털로 통합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다중매체라고 하죠. 이 멀티미디어의 기본적인 요소는 뭐 그래픽, 비디오, 사운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멀티미디어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통합해서 전달하죠. 디지털화해서 전달하고 쌍방향성,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선형성 잘 보셔야 되죠.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비선형. 정보를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선형이라고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멀티미디어는 비선형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스트리밍 보겠습니다. 음악이나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하고 재생하는 방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모두 다운받기 전에 다운받으면서 재생하는 기술. 여러분 뭐 그 스포츠 중계 보면 여러분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예, 시청하실 수 있었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운받으면서 재생하는 기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덱은 코드와 디코드 협성어죠. 동영상이나 음악 등을 손실 없이 압축하거나 복원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장치를 보니까 하드웨어에서 입출력 장치에 속하는 거, 인터페이스 카드 처리 장치라고 하죠. 장치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있고, 입력 장치에는 뭐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태블릿 이런 것들이 있고, 출력 장치에 속하는 건 모니터, 컬러 프린터, 프로젝트, HMD 이런 것들이 있죠. 저장 장치에 속하는 건 뭐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멀티미디어 관련된 기술 및 표준에서 정지 영상에 관한 표준 압축 방식보다 JPG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정지 화상에서 만들어진 손실 압축 방식이다. 웹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압축하는 표준은 뭐다? MPG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 관련된 표준을 보니까 HTML, 웹상에서 이용되는 문서 기술을 HTML이라고 하고 SGML, 사용자가 태그의 의미와 위치를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기술이죠. XML은 뭡니까? HTML과 SGML의 장점을 혼합해서 태그를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XML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기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문자나 숫자 정보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여러 가지 미디어 형태의 정보를 통합해서 처리한다 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패킷, 전화망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대용량 기술. 뭐라고 그랬어요? 멀티미디어라고 했죠. 멀티미디어. 3번 정답이죠. 이번에 다음 중 멀티미디어 요소로 볼 수가 없는 건 뭡니까? 그래픽, 비디오, 사운드, DVD. DVD는 이제 저장 매체에 속하니까 4번을 정답으로 이제 보셔야겠군요. 네, 여기 답이 좀 틀렸군요. 고쳐주세요. 1번에는 아까 3번이었고, 3번에는 이제 4번이었죠. 수정해 주시고. 3번에 다음 중 멀티미디어 특징이 아닌 걸 했죠. 멀티미디어는 통합해서 전달하죠. 디지털화해서 전달하죠. 쌍방향성이죠. 멀티미디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형성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비선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셔야죠. 그 다음 4번 문제 정지영상의 압축에 관한 방식은 JPG, 동영상은 MPG 두 가지 기억하셔야죠. 정답은 4번. 5번에 디지털 미디어 전송 방식에서 동영상을 압축하는 기법, 동영상 그럼 뭐가 나와있죠? MPG 나와있죠. 2번 정답. 6번에 다음 중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중 동영상 압축 기술과 가장 거리가 먼가 그렇습니다. MPG, DVI, JPG, AVI 다 나머지는 MPG, DVI, AVI는 동영상이지만 JPG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지 영상이죠. 정지 영상. 정지 영상. 쉽게 얘기하면 사진이죠. 네, 3번 정답. 7번 문제. 비디오 데이터의 압축 및 복원과 관련이 깊은 거 뭡니까? 비디오 데이터는 용량이 크니까 압축이죠. 압축한 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풀어서 재생하려면 복원해야 되죠. 이때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코덱이라고 부르죠. 네,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